광주에서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청년 취업을 늘리기 위한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한창인데요. 현대중공업과 한국GM이 문을 닫은 군산에서도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달 초 전북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언급했습니다. 조선소와 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붕괴 위기에 놓이면서 군산지역 총생산액과 수출액이 각각 26%, 43%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생계를 위해서도 좀 빨리 그 군산형 일자리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중앙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이런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광주시와 노동단체 간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사업 착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전북의 경우 한국GM 군산공장이 지난 5월 멈춰서면서 2천여 노동자가 일터를 떠났고 160여 협력업체가 휴 폐업하거나 운영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고용과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광주형 일자리 같은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에 건의했습니다. 한국GM 군산공장에 생산 라인이 구축돼 있고 유휴 근로인력이 충분하며 중앙정부와 기업체, 지자체가 연계할 경우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있는 공장 그리고 숙련된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실현 가능성, 구체적인 활용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군산과 전북의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고 경제 생태계 복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군산에 맞는 그런 일자리들을 적극 발굴해서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을 적극 유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광주형 일자리가 저임금을 토대로 한 일자리 만들기라는 논란이 있어 군산형 일자리 역시 임금이 우선인지 일자리가 우선인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